하세요. 근데 이름은 안 하지만 나이가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네. 20대 후반이요? 30대 초반이에요? 40대. 어? 40대. 뭐야?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 네. 어? 훌륭한 엄마를 두셨어요. 네. 그쵸? 네. 엄마가 자식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내 몸을 불태워가면서 자식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똑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의 그 귀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앞에 점을 보다가 엉엉 울면서 점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내 그만 7살 때 도망갔는데 이거 보세요. 이 엄마는 지금까지 오니 자식들밖에 모르고 사시잖아요. 응? 그런 부모들 많죠. 다 그렇게 살지. 근데 너무 자녀를 너무 완벽하게 키웠어요. 엄마의 존경구름 속에서 보고 자랐어요. 물론 엄마가 제가 엄마를 칭찬도 하지만 왜 딸을 이렇게 키웠어? 라고 물음표도 찍고 싶어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엄마가 사람들한테 성실, 근면, 모범을 철저하게 보여줬어, 딸한테요. 그러니까 이 딸은 항상 그게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게 배로 커요. 뭐 말인지 알아들을까? 항상 그랬죠. 저기 뭐요. 거짓말하지 말고. 예. 아주 저기 거짓말만 안 하면 죽을 때도 다 용서가 돼요. 맞아요. 그게 저 성격이에요. 그렇게만 했어요. 제가 저 성격이 아무리 죽을 죄를 줘도 뭐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끝나는 거지. 그거 저도 토를 안 달. 더 이상 미안했다 미안하다면 무슼 토를 달 거야. 웃는 얼굴에 침묵 뱉는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 자손이 원래 교패를 드러내는 사주예요. 사주가 뭐 선생님을 할래? 아니 뭐 누구를 좀 가르치는 사주. 응? 여기까지 어렵게 오셨으니까 우리 재미나게 점을 보자고요. 사주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철두철미하시고 또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그러잖아. 그게 그거라고.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강요를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안 키웠어도 훌륭하게 컸을 텐데 너무 지가 양보만 하고 저 이 나이에 요즘 세상에 너무 양보하고 살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살았고 그리고 또 내 엄마 공양하면서 살았고 근데 그래서 조금 자기가 숨쉴 공간이 조금 답답하지 않았었나 항상 그치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요. 그치 나 이 말 하고 싶어 산 거야. 많이 그치 네,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안 키워도 됐을 텐데 그치. 아니 이상하게 얘가 아닌 나라랄까 교육공무원이 됐을 텐데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나는 또 그게 눈에 안 차가지고 그래서 뭐 시켰어? 그냥 회사원으로 교육공무원 시켰어야지. 얘 평생 직업이었었고 네, 교편은 아니고 행정실로 그 행정실이든 네, 네, 어쨌든 그 사주야. 아,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 그래 엄마가 왜 됐어? 엄마 왜 됐어? 몰라요. 그래 엄마가 너무 행정실가 이렇게 대학 갈 때도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볼게. 엄마 왜 그래. 아버지한테 만족 못 느낀 거 자식들한테 다 풀려고 자식들한테 다 온 힘을 다 썼잖아. 나 무당이야. 다 아, 보여. 네. 그래 아까 했잖아. 온이 자식만 위해 사는 엄마였다고. 온이 내 자식만 떠받들고 살았기 때문에 온이 어쩔 때는 자식이 그 고마운 알겠지만 숨통이 막혔을까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맞지? 네. 그치? 엄마가 근다고 해서 엄마가 헛된 소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 엄마 말씀 틀 말은 아니니까 되돌 수도 없는 어르시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숨통이 너무 많이 막혔을 것이고 엄마는 내 그 가난과 지긋지긋한 가난하고 내가 어렸을 때 못 배운 것은 절대 너네들한테 안 물려준다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려왔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네가 조금 숨이 막히지 않았었나. 그래서 한 3-4개월은 지금 되게 명랑하잖아요. 따님께서. 근데 안 명랑해.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네. 우울증 걸렸어요. 응? 그건 엄마 알고 있어요. 딸 우울증 걸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잡아내야 무당인 거예요. 웃잖아요. 보통.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어디다 내가 잡아놓고 달려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 똑똑이가. 오케이? 네.
맞아? 맞지? 이게 이래서 재미가 없는 거잖아. 세상 사는 거. 그렇지? 그러면 나는 그러고 싶어. 자네가 이제 교편을 못 잡았으니까 교편 잡는 일을 한번 해봐도 난 안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 응? 결혼과 동시에 분명히 올 7월, 8월, 9월 9월 지나면서 내가 운이 좀 바뀌어. 운이 나쁘지는 않았어. 트럭 밖에 있는 내 엄마의 품에서 지긋지긋했다는 소리야. 결론은. 응? 아까 내 엄마 칭찬하면서 엄마 좀 깔끔 까자. 이걸 말하는 거야. 너무 내 엄마의 완벽이. 야, 밖에 있는 사람한테 180도로 인사해야 돼. 누구누구한테는 그냥 면소리로 가면 안 돼. 어디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겠다. 살아가는데 내 목을 잡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 가르침이 엄마가 정말 훌륭한 가르침은 맞아. 틀렸다는 건 아니야. 알 들었어? 이제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엄마는 지금도 이만 하늘이야. 나는 지금도 내 엄마 앞에서 익은 것 같아. 엄마의 열정이 대단하시단 말을 하는 거고 엄마의 귀가 대단하단 말을 하는 거야. 저 그렇겠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백날 까불어봐라. 나한테 양해 안 찼다고 이거야. 이제 알아들어? 내 말을 내년, 저기 이따가, 아니 내년이 아니라 아까 7, 8, 9, 10의 그쪽 남자 운이 들어와. 근데 그냥 이렇게 본인 사귀어서 운은 아니야. 중매 운이 들어올 거니까 중매 한번 들어오면 잘 한번 봐봐. 그러면 결혼 운도 들어오고 지금 회사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떠 있어. 힘이 들어. 재미가 없다고. 에이, 그럼 몇 년 전부터. 그치? 근데 그 일을 싹 다 우울증을 따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요즘 세상에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내가 억지로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거든. 근다고 해서 내가 멀쩡한 내가 모을 길은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재미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꾸 제가 직업운이 좀 바뀌나요?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뀌지는 않아. 계기가 있다. 결혼하면서 그걸 내뜨면서 내가 바뀐다는 거야. 장사는 아니죠. 넌 장사 못해. 너는 엄마는 장사 잘해. 너는 못해. 저는 잘해. 너는 엄마는 뭐를 시켜도 다 잘해. 왜? 어렸을 때 다져진 인생이 있어. 엄마는. 네가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엄마는 웬만한 사람이 말하면 눈에 콱 이래. 웃으면서 저게 또 이러라고 씨, 주라라고 엄마가 딱 이렇다. 맞아, 그런 거. 딱 이렇다고. 너는 엄마가 저렇게 생겨도 되게 깐부는 게 있어. 왜? 맞지? 사람을 되게 깐부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 너는 엄마한테 근데 안 통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엄마한테 아무리 자꾸 이야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하지 마. 어? 안 통하니까. 그냥 벽 보고 말하는 게 더 빨라. 하늘 보고 말하는 게 더 빨라. 그냥 나무 보고 넌 잘 썼니 나무야? 너 안 추웠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빨라. 엄마한테 그거 안 통해. 너네 엄마는 오니 딱 욕은 사주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언제 할까요? 물어본다면 올 가을부터 결혼이 들어와요. 어? 그리고 아까 말했죠. 4년 전, 5년 전부터 미쳤어야 된다고요. 미친 게 다른 게 미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맞는 거, 내가 너무 재미없는 거, 그게 틀어박히는 세월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잘 데리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운기가 좋아집니다. 파이팅 하시고. 결혼해야. 아니 이제 결혼도 운도 들어온다. 근데 안 하는 게 더 나을지. 야 인연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결혼도 해야지. 너네 엄마 밑에서 언제까지 있을래? 내가 너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야 피가 안 나와. 야 철두철미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건 이야기하지만 너네 엄마가 솔직히 사람이니 칼이지? 미안해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말고 칼처럼 딱딱 긋는 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나 너네 엄마가 말했잖아. 너네 아버지를 보다 너네 엄마가 가장의 대아들을 사줬기 때문에 아마 자식을 보고 살았던 너네 엄마 심정이 나한테는 와. 그냥 재밌게 점을 보려고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응? 잘 봤죠? 예. 잘 맞히죠? 응? 맞히면 땡이에요, 무당은. 아닌가요? 글쎄, 결혼한다고 한 게 손해요. 결혼한다 좋죠. 근데 예. 언니는 엄마는 결혼할 때요. 예. 좋은 게 아니라 손해할 거예요. 응? 아, 저기, 멀리는 안 가겠죠? 이거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자, 그만요.